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도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합니다. 어제 우리 녹화하는 데는 우리 막내놈이 침입하셔서 방해를 왔는데 오늘은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두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제법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다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저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못 갔으니까, 수학여행 못간 아이가 우리 반에서 저하고 하나 더 있었나 없었나, 그럴 정도인데, 하여튼,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참 좋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교회 갈때 헌금, 그땐 연보라 그랬죠. 연보 돈을 동전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꼭 종이돈으로, 저한테 큰 돈이죠. 저희들한테 큰 돈으로 연보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오셨다가 칭찬하시더라고요. 연보 돈 종이돈으로 한다고. 근데 할머니가 구겨졌다고 데려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구겨서 드리면 안 돼. 해서 숯불 다리미에 숯불 피워서 다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스럽기는 하지만, 전부 다 과장은 아닌데요.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거,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하는 훈련이 그때 그 기본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공들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쓰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돈을 가르쳤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돈은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가 번돈 중에는 몫이 있다. 하나님이 네게 허락해 주신 네 몫이 있다. 그러니까 집도 사도 되고 잘 모아서 뭐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잘 쓰면 돼. 네 몫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몫이 있다. 그건 십일조지요. 아이들에게 십일조를 잘 가르쳤습니다. 아마 제세 아이들 십일조는 어기는 아이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대 먹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쓰고 떼지 말고 하나님의 몫은 떼고 쓰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몫. 그 다음에 제가 돈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이 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안 된다. 내 귀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들고 가다 떨어진 것 있으면 가난한 사람 주소각에 버려두거라. 그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삭줍기 통이라는 통이 있었어요. 늘. 내 귀퉁이를 떼는 마음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뭐, 용돈이 생기거나, 세뱃돈이 생기거나, 뭐, 그럴 때마다, 한 귀퉁이씩을 떼서 넣게 한 것이죠. 제가 여기다 메모지를 붙여놨었어요. 누구든지 여기다 돈 내면, 이름 쓰고, 액수 쓰고, 무슨 돈을 냈는지를 써라. 그랬더니, 우리 지금 대학교 수학하는 큰아들이 제일 첫 번째 썼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게 저희 이삭줍기인데, 저희는 이제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몫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우선 제가 실천하고 시범을 보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 재산의 하나님의 몫을 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날개사 하면서도 아마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얘기고 또 이게 잘못하면 자꾸 자랑이 되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냥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뭐 이런 것들이 조금의 재산이 되니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게 다내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식구가 때 6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내 거는 6분의 1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또 6분의 1은 우리 큰아들 거. 이렇게 각자의 몫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 어렸을 때지만 다 불러놓고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이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거야. 내 거는 6분의 1이야. 아버지 것도 있어. 6분의 1. 6분의 1은 네 거야. 내 거를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내게 준네 몫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주마.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기뻐하고. 근데 저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난 그러셨어요. 뜬금없이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네 그랬어요. 마음으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왜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내 목숨 뺐냐?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나도 몫을 주든가.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계산이 틀렸구나. 6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시 불렀어요. 그 얘기를 했던 애들이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지를 말든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아버지 몫을 계산해 주든가 하라 그러신다. 그랬더니, 어이구, 드리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뭐, 십일조 드리고 그 외에 내 재산, 형성한 재산, 내 7분의 1 몫은 하나님 거다. 드릴 마음을 가졌어요. 그날 참 기뻤습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자식의 몫을 떼는 일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더 주고 싶었지, 그거 깎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7분의 1. 저로서는 작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떼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일에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인정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 N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에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뜻일까? 저는 자식의 몫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남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거지만 저는 자식의 몫이 그 자식이 포기하는 건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한테 그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 말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부자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은 그 설교가 참 부담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에게 N분의 1은 큰 돈이니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내라는 소리와 같았으니까 부담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로님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농담했어요. 그게 좋았다고요? 장로님 많이 뺏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자식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너무 합리적인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공개 유언장 쓰듯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도 쓰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느 날 당회하다가 장난쳤어요, 장남들한테. 왜안 죽냐고. 유서 쓰신 분들 빨리 죽으라고. 그래야 내가 유산 받아서 일좀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배 잡고들 웃으셨는데요. 아이, 우리 목사님 저 유산 탐내가지고 우리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장로님 죽지 않아도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죽은 다음에 내지 마시고요. 내고 죽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돈을 살아있는 동안에 규모 있게 기도하면서 써야 할 곳에 잘 쓰다 죽으면 신나지 않겠어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높은 뜻 정의교회가 첫 시작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거를 벤치마킹을 했던가 이제 같이 한 건데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트리플 서티. 인생을 90으로 보고요. 30년, 30년, 30년 이렇게 세 뭉텅이로 나눈 거예요. 30년은 공부하자.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데 30년을 쓰자는 거예요. 30년은 그 배움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90년은 그 허락해 주셨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몫을 잘 쓰다가 죽자. 라는 거예요. 예, 30년 잘 배우는 거 대부분 잘 하고요. 30년 버는 거 대부분 다잘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30년 잘 쓰는 일을 하지 못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쓰지는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인생 100세 시대인데요. 이제 건강해져서 은퇴한 후에도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도 뭐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건뭐벌수 있으면 벌어도 좋지만 어느 정도 벌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몫을 가지고 잘 쓰다가 죽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십일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산을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30년을 주를 위하여 쓰다 죽을 수 있겠어요?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미국의 이제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에게 새삼스럽게 들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큰 부자였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하신 말씀이,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가 죽을 때도 쓰지 못한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자기 그 엄청나게 번 돈을 규모 있게 막 던질 순 없으니까, 잘 쓰기 위해서 그돈잘 쓰는 것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단이 만 일곱 명이라 했다나 하여간 50명 가까이 됐었고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 그분의 과오도 있고 뭐 자문한 것도 있고 혹 그러시겠지만 그런 정신이 사실이라면 그건 참 훌륭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 얘기하죠. 어려운데 마게도의 교인들이 연보를 참 많이 했다. 연보를 참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했다. 그래서 칭찬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옛날 얘기 하나가 생각나서 얘기하고 마치렵니다. 91년도 아직 중국과에게 수교가 되기 전에 91년도에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한 700명 모이더라고요. 이제 문화행만 끝나고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 700명 정도 교인이 오는데 참 열심히 들이시더라고요. 옛날 교회를 이제 허물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주일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여자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고 우셨어요. 그게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때 제가 전 계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들이 헌금한 돈을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들의 화폐 가치, 그들의 수입을 생각하니까 제 그때 계산은 뭔가 하면 그 700명의 교인이 그만하여 돈을 모았다는 뜻은 제 계산은 뭔가 하면 700명이 1년 연병을 뭐라 그러나 연봉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도 좀 있었는데요.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 석조 건물, 번나무 있는 건물,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일 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피난민들이 뭐가 돈 있어요? 근데 예배당 짓는다니까 가락지 뽑고 비녀 뽑고 낼 돈이 없으니까 그땐 비단이 귀한 때인데 이불 껍데기가 비단이니까 이불 껍데기 다 갖다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임금 줄인다고 나와서 교인들이 와서 다 일하고 그 돌을 쌓는데 예배당 쌓는다고 돌을 물로 씻는데 그래서 손이 다 터져서 피가 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날기새 가족들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연보하고 자기 몫을 떼어드리고 또 자기 것을 절약하고 절제해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늘 기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사람의 목을 늘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욕심을 절제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마게도니아 교인 같은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좀 절제할 줄 알고 욕심 조금 덜 부릴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녹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